안녕하세요. 유진석 명작입니다. 사주에서 태어난 시에 상관이 있는 경우, 여명들에게 상관이 있는 경우는 배우자 운, 해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나와 있는 것을 많이 한번 검증을 해봤습니다. 제가 30여 년 가까이 상담을 해오면서 고수에 그것이 나와 있는데 과연 맞냐 안 맞냐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데이터를 내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적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태어난 시 중에서도 시간이죠. 시간. 시간에 상관이 있는 경우 배우자 그러니까 함께 해로 하기가 좀 힘들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거기에 대처해서 슬기롭게 풀어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가 시작이 됩니다. 자, 사주에서 태어난 시가 있습니다. 태어난 시가 예를 들면 일간이 갑이다 했을 때, 정묘 이렇게 태어난 시가 정묘다 했을 때 정화는 상관이겠죠. 상관. 만약에 혹시 갑 일간을 갖고 있는 사람이 정묘 시 상해 상관을 갖고 있는 여명이라면 이거 굉장히 조금 부부 문제에서 해로하기가 좀 힘들다 이렇게 나와요. 고세에서는요. 그런데 이 부분이 20대, 30대, 40대는 또잘 극복이 됐는데 꼭맨 마지막에 가서도 노년에 가서도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 이걸 이야기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는 경우는 여명에게 있어서 이런 경우 자대운이 들어올 때 만약에 자대운이 들어올 때 자묘 형살할 때 거의 10중 8구 부부 문제 이상이 있더라 이걸 이야기 줍니다. 태어난 시에 상관이 있는 경우 상관. 예를 들면 일간이 계수를 갖고 있다. 계수. 근데 갑인 시다. 갑인 시. 이것도 상관이겠죠. 사주팔자에 상관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병이다 했을 때, 만약에 을이다 했을 때, 병 이렇게, 병술 이런 경우, 일간 을목을 갖고 있는데, 일간 첫 시간에 병화가 있는 경우. 자, 이렇게 태어난 시에 상관이 있는 경우, 확률 자체가 높더라, 이거죠. 해로 하기가 참 힘들더라. 일간이 무토인데 신유시에 태어난 사람들 상관이 이렇게 있을 때참 힘들더라. 10중 8구 더군다나 이런 무토의 신유 같은 경우는 10중 8구 해로 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결혼해서 살면서 행복하고, 정말 행복하고, 재미있게 살려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서로가 뜻이 맞지 않고, 그로 인해서 파탄이 나고, 극한 상황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걸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사주에서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는 지지에서도 많이 있는데, 제가 상관에 관계된 것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보니까, 시상관의 여명사주에서 시에 상관이 있을 때, 시상 상관을 가지고 있을 때, 해로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나와서 그것을 제가 계속 데이터를 내보니 너무 많이 맞아요. 대부분이 맞아요. 단 어느 시기냐는 거지요. 30대 쪽 나냐, 40대 서로가 이혼하냐, 50대, 60대. 분명한 것은 이것이 있더라는 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도대체 뭐길래 그 예전에 이 학문인데 이것이 뭐길래 이렇게 정확도가 높은가 제가 놀랍니다. 이 중에서도 예를 들면은 여명에 있어서 예를 들면은 이게 계수를 갖고 있다 갑인 이런 건 10중 8구 정말 심합니다. 무토를 갖고 있다 신유를 갖고 있다면은 간여지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일간을 일간에서 시상에 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자, 결혼해서 내가 살고 있어요. 이렇게는 부부 사이가 서로가 좀 정이 없어. 정이 없이 살게 될 때, 거기서 만약에 결별을 한다면 문제가 없지만, 결별하고 싶지 않다면, 나는 아니다. 그래도 자식 때문에. 그래도 아니면 살고자 한다. 이렇게 된다면, 시 상관이 있다면, 가지고 있는 당사자가 이해를 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얘기죠. 그러면은 질문이 되겠죠. 여명이가 이렇게 했을 때 남편이 너무나 무능력하다. 돈도 벌어오지 않고 또 너무나 모든 부분에서 무능하고 일도 하지 않고 무기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도저히 못 산다 이렇게 하는 경우는 당연히 그런 경우는 이혼을 할 수 있겠죠. 이혼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시상관을 갖고 있는 여명사주에서 이렇게 있다면 시상관이 있다면 나는 오히려 이 시상관에 있는 게 시라는 것은 상관이라는 것은 여명에서 이건 자녀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녀. 개우법에서 좀 참고할 것은 뭐냐면 이런 경우 오히려 배우자가 진짜 마음에 안 든다 할지언정 이런 경우 오히려 자녀에 대한 부분을 조금 초점을 없애고 그래도 남편으로 가는 것이 권유해 볼 수 있더라 이걸 얘기죠. 자식한테 계속 가게 된다면 나는 오로지 자식밖에 없어. 자식 보고 간다는 거잖아. 자식 바라보고 사는데 자식 바라보고 살면은 자식은 얻을 수 있으나 배우자와의 관계는 결코 길게 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오히려 배우자 쪽으로 오히려 관심을 가져서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회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있습니다. 어떤 부부가 있습니다. 재혼했습니다. 재혼을 했는데 이분들이 재혼인데 참으로 힘들고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역경을 참으로 많이 겪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들이 결국 뭐냐면 이혼을 하지 않았어요. 그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쭉 살아서 그래도 90 가까이를 사셨습니다. 90 가까이. 사주로 보면 정말 좋지가 않아요. 시상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좋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사주를 풀면서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시련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내가 사주를 통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도 그분은 시상관을 가지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깊게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니까 그 많은 시련과 우환이 들어와도 견디더라는 걸 이야기죠. 그래서 말년엔 그래도 일정한 역할까지 하시고 돌아가셨는데 저는 시상관에 있는 경우 일단 뭐냐 배우자와의 관계된 부분에서는 아픔이 있다. 뭔가 맞지 않는다. 힘들다. 정이 없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상관이 있는 사람이 그럼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괜찮냐? 제2, 제3, 제4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하면 좋냐? 그렇지 않다는 걸 이야기해요. 제2, 제3의 남자를 만난다 해도 힘들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사주에서 시상관에 가지고 있을 때 연재상관이 있거나 월재상관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제2, 제3의 남자를 만나도 괜찮고 거기서 확률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시상관에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내 마음을 고쳐먹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리고 오히려 다른 쪽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부분보다 오히려 더 배우자와의 관계에 서로가 협력하고 상생해 나가는 방향으로 오히려 더 정면승부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그래서 오히려 더 정면승부한 것이 좋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상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혼 문제로 많이 왔습니다. 그 중에서는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속 지금 사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것을 제 이야기를 별로 대수롭지 않게 해서 이혼하고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상관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그러죠. 정말 고통 겪어봐라. 아픔 겪어봐라. 참으로 힘들다. 이해가 되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뼈주간수는 없더라. 왜?
시상관하고 이 사람의 차라리 나는 홀로 외롭게 산다. 평생 외롭게 산다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그것 또한 뭐냐? 평생 외롭게 사는 거 혼자 사는 것 그것 또한 아픔이다. 그래서 저는 시상관에 있는 사람들은 아 내가 이렇게 태어났구나. 태어났으니까 오히려 반전을 시켜라 제가 이야기했는데 반전을요. 힘들고 어렵지만 오히려 힘들고 어렵다. 남편과의 관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은 영원히 살지 못하고 힘들 것이다. 그러나 나와 배우자 문제에서 이것이 있는 것은 나에게도 내가 타고난 팔자에서 이런 것이 있구나 하고 조금만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에 협력하고 풀어나가는 것이 개운법이다. 그래도 그것이 방법이지 않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시가 태어난 열, 월, 여기에 시상관이 있을 때는 그때는 제가 제 새로운 사람 만나서 재혼하든 이것이 인정이 됩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태어난 시에 여명사주에서 상관이 있는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여러분들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 내가 다른 사람을 선택해도 힘들 수가 있구나 이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태어난 시 상관 있는 사람들 잘 참고해 보시면 갑을 병 같은 경우죠. 병정 정 같은 경우도 무토죠. 무토 이게 상관이겠죠. 정일간은 무신이죠. 정일간을 갖고 있는 무신 얘가 상관이죠. 무신시에 태어난 사람들 참고해 보시라 이걸 얘기해주겠죠. 이것도 굉장히 고란살에 해당이 되지만 남편이 있어도 외롭다는 걸 이야기해주죠. 고란살 위에 있는 상관 이런 경우는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정화가 무토에게 이게 자식이단 말이에요. 자식 자식이 온갖 화생토를 한다고 해서 자식이 어휴 우리 어머니 이러지 않습니다. 용쓰고 희생을 해도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자식놈은 지 방향으로 간다는 거겠죠. 정화를 갖고 있다. 무신시 다시 이야기합니다. 무신시를 갖고 있으면 얘가 아무리 엄마가 이 자식한테 오로지 나는 너밖에 없다고 이렇게 쳐다보고 가지만 이 자식은 결코 무토는 정화를 챙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자식에게 희생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수를 갖고 있다. 개수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자식에게 수생목을 해줬다. 수생목을 해줬는데 사주에서 만약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오를 갖고 있다. 병오를 갖고 있다. 개축을 갖고 있다. 병오 개축 갑이 이 개수는 상당히 힘이 약하죠. 이렇게 했을 때 아무리 여기 자식에게 희생을 하고 해도 결국 뭐냐 개수는 개털진다는 걸 이야기해요. 만세해버리죠. 만세. 그럴 바엔 차라리 개축이 배우자 문제로 골이 아프지만 축 속에는 수기운 자체가 있고 금이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배우자 문제 소관을 해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준 것이죠. 태어난 시에 상관이 있는 경우 이혼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잘 참고해보라. 내가 자식에게 진짜 자식에게 나중에 나는 자식 바라보고 사는데 잘못하면 영원히 내 인생은 자식에게 머슴이 될 수밖에 없다. 잘못하면 머슴 되어도 좋다. 그런데 자식의 온갖 희생을 해놓고 마지막에 죽을 때는 정말 쓸쓸하게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이 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주에서 시상관에 있는 사람들 확률적으로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더라. 제가 30년 해보니까 정말 많이 이혼을 하더라. 고통 힘들고 그거 너무 고통스럽다 이야기하더라. 맞다. 그러나 한 번만 바꿔보자. 내 사주팔자에 이렇게 나와있다면 내가 자식을 바라보고 간 것보다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더 반전으로 끝까지 남편과 오히려 함께 챙기고 나가는 것이 한번 저는 그런 부분을 한번 제안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본 것이죠. 특히 시상관에 있는 경우는 시에 상관이 있는 경우는 두 번 세 번 재혼한다 해도
결국 뭐냐 조금 아픔이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어지간하면 차라리 본 남편과 함께 가는 것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